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남은 기간도 고난의 주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광만 있고 고난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즐거움만 있고 슬픔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어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의 원인이 각각 다르고, 또그 고난을 통하여 고통받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이유와 간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고난에는 가장 많이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한 사회에 원인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달라요. 성격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긴 이런 사람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보통 심했던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자살하고 말았겠습니까?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결과 정신적으로 받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말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자살까지 하고 말았지요. 근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욥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정도로 그가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았던,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 짓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를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도 회복이 되고, 자녀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고, 영성도 회복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고난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며 지내시게 돼요. 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거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 그것도 고난도 보통 큰 고난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범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돼요.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때 때리는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 쇠조각이라든지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찍에 아주 끼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번 채찍을 확 하고 감아버리면 푸는 동안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이런 채찍이에요. 그럼 이게 채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채찍을 맞아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온 몸은 피범벅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채찍으로 대단한 고통을 당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거 가는 동안 벌써 채찍에 맞아가지고 거의 온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얼마나 걷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지라고 해서 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보통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못을 박아서 그래서 죽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손목, 양 손목과 양 발목에 큰 대못으로 박히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지역은 보통 막 그맘때쯤 되면 햇빛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지중해 기후가 사람 살기가 좋다고 하지만 40도가 넘는 날이 보름 한 달씩 지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40도까지는 좀처럼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운 날씨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중해 지역에서 십자가에 양 팔목에 또 양 발목에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그 예수님, 그 위에 내리쬐는 그 태양이 그냥 놔둬도 말려 죽일 듯한 그런 태양이 내려 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더위와 열기 가운데 못 박힌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또 그 상처 부위가 퉁퉁 부어서 터져나오는 이런 것 하며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창자국에서 흘러나오는 피, 머리에는 가시멸류관을 쓰고 계셔서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 온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범벅이 되시는 겁니다. 날은 햇빛은 뜨겁지요. 피는 다 흘러내리고 물까지 빠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못 박힌 손과 발은 그 통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두통은 말할 길이 없을 겁니다. 머리가 쪼개질 듯한 이런 두통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정신은 공포로 인해서 혼미해져가고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은 점점 더 그 못 박힌 팔목과 발목에서 늘어지면서 살은 찢어집니다. 이미 죽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진 고통 다 당하시는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버림받습니다. 그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버림받은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해댑니다. 오늘 읽은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왕중 왕이셨어요. 온 인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너한테 단단히 속았구나.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를 속인 죄가 너에게 있다 하고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네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한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에게 속았다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를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조롱해 되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메시아셨어요. 구세주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세주냐? 정말로 그렇다면 남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면 너 자신을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속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네가 구세주 메시아냐? 우리를 속여도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 너 그러니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해 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있는 것을 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이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끝이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속인 것이었죠.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었다고 한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속인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속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신 것은 이건 철저하게 거짓말한 것이고 유대인과 온 인류를 속인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이렇게 조롱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끝났으면 정말로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유대인들만 속인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속인 그런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되셨어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되었어요. 아무도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사실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요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맞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왜 그런 십자가에서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이유만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해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지만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택했으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느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내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족하여서 그래서 범하게 된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과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왕이셨고 그분은 메시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매일같이 짓는 그리고 이미 영원 전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이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자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덮어주고 남은 한평생 동안 예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